네,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집안 가득 쌓아두는 병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그분들의 집 내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조례를 만든 청주시가 첫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용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현두면의 한 주택에서 면사무소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각종 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생활 쓰레기까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1차로 집 앞 골목에서 마대 150자루 분량의 쓰레기를 빼내는데도 중장비까지 동원해 앞으로 열흘은 더 치워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디 나갔다 오면 자동에다 끄드리고 쏘고 쏘고. 주민분들 피해는 없었고요. 피해는 냄새나도 뭐 어떻게 이거 여기서 조금 이해를 했지. 대청소 뒤에는 집도 수리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도배, 장판, 보일러를 교체한 뒤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집주인 76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도 진행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위기 과정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분이 남은 여생이라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원스톱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청주시 43개 모든 읍면동에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를 돕기 위한 깔끔히 봉사단이 꾸려졌고 대상 가구 42곳도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보통의 집에 가면 소소하게 좀 물건이 쌓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각인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주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민간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 가구 발굴부터 지원,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까지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